안심하셔도 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도 복용하는 약이에요. 이런 피나스테리드, 투타스테리드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뉴욕 카페 통해서 들어온 질문이에요. 그린랜드 원 님이 질문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원장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게시판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프로페셜을 현재 거의 11개월 정도 복용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유학을 생각하게 돼서 지금 비자 신체 검사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소변검사, 피검사, 프로페시아를 복용하고 있다는 것이 다 검출되나요? 혹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좀 걱정이 앞서네요. 한 일주일 정도 복용하지 않으면 체외로 다 배출이 될까요? 한 2주 정도 소요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단기로 체내에 다 배출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답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셨어요. 마약이라든가 또는 알코올이죠, 타겟으로 하는 어떤 성분을 지정을 해서 혈액검사 같은 것을 하면은 성분이 나오겠죠. 근데 프로페시아는 불법 약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도핑에 걸린다던가 어떤 이익을 보는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 신체검사에서 이 약을 검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는 거를 숨기신다고 하더라도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도 복용하는 약이에요. 이런 피나스테리드, 투타스테리드는. 피나스테리드는 1mg, 5mg 모두 방광기간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예요. 그래서 20시간 정도가 지나면 거의 다 배출되고, 헌혈은 혹시 남아있을 어떤 성분들이 우리 임산부한테 건네시면 안 되기 때문에 헌혈은 1개월까지는 금지예요. 1개월 지나시면 이제 헌혈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또 다음에 Q&A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